역사를 품은 미래 도시 연수구. 이곳엔 원래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도시엔 어떤 역사와 문화가 숨겨져 있을까요? 그동안 몰랐던 진짜 우리 동네 이야기. 저와 함께 연수구 한 바퀴 돌아보실래요? 가장 먼저 둘러볼 곳은 자연과 역사, 맛있는 특산물까지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구송도의 박물관길입니다. 야, 아우, 아침부터 새소리 듣고 좋네. 청명한 하늘과 아침 이슬을 머금은 싱그러운 풀냄새. 산책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 오, 여기가 청량산 입구인가 보다. 어우, 숲이 무거워졌네. 아우, 뭐 산 좋다고 그랬더니 아침부터 이렇게 등산을 시키시고. 아, 근데 입구가 굉장히 멋지네요. 와. 나무가 우거져서 안에는 시원하다. 연수구 시민들에게 맑은 공기와 쉼터를 내어주는 청량산. 녹음이 우거진 산길을 걷고 있자니 자연 속에 푹 파묻힌 기분입니다. 이른 아침에도 많은 시민들이 청량산을 찾으셨네요. 야, 계단을 힘들게 올라온 보람이 있네요. 야, 보세요. 와. 야,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네. 오. 그래도 정상에 올라오니까 연수구가 한눈에 쫙 내려다 보이네요. 이 맛에 산을 오르는 거겠죠.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아름다운 경치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청량산이 주는 선물 같네요. 이제 청량산 처음 와봤는데 굉장히 좋네요. 아, 네네. 저도 아침 운동이 좋아서 매일같이 청량산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올라오세요? 네네. 야, 어쩐지 딱 봐도 건강해 보이시는데. 이 청량산이 이게 뭐 코스가 또 몇 가지 있고 그런가요? 이 청량산이 네. 보면 이렇게 그 옥년동, 동춘동, 연수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요. 예. 저는 이제 옥년동 주민인데. 아, 그러세요? 네네. 저는 이제 호불사이크로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호불사이크? 호불사. 아, 호불사. 아, 그러시군요. 아, 진짜 올라와서 보니까 여기가 지금 송도 국제도시도 착 네네. 보이고. 네네. 아, 경치가 좋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맑은 날에는 예. 저 멀리 또 뭐 무의도도 보이고. 예, 저쪽에. 네네네. 경치가 좋죠. 아, 훌륭하더라고. 네. 이 적당히 높으면서. 네, 네. 그죠? 예. 여기가 해발 몇 미터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200m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맞습니다. 네. 예, 저도 오늘 공부해서 왔는데 네. 여기가 한 172m? 네, 네. 요 정도 된다고 그러죠. 저기 써 있대요. 비석에. 네. 네, 네. 청량산을 그럼 거의 매일같이 올라오신다고 그러시니까요. 여기 청량산이 해발 몇 미터 정도 되신지 혹시 아세요? 170이라고 들었는데. 어디서 들으셨어요? 저기 써있던데. 아, 써있어. 정확히 172미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잘하시고 계시네. 근데 저는 그거 올라왔는데 이렇게 땀이 엄청나네요. 아, 그럼 매일 다니면 안 그래요. 어머님도 근데 지금 땀 많이 흘리신 것 같은데. 일단 여름이니까 그렇지 겨울에는 하나도 안 나요. 아, 그러세요? 네. 연수구 자랑 하나만 딱 해주세요. 뭐 깨끗하고 네. 공기 맑고 뭐 사람들 다 좋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최고죠 뭐. 네. 예, 건강도 청량산과
함께 꼭 예.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예, 건강하세요,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청량산에서 내려와 본격적으로 박물관 길을 걸어봅니다. 이름처럼 정말 다양한 박물관들이 이어져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인천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해설사님이시군요. 네, 예. 저는 인천시립박물관 유물해설사 노을정이라고 합니다. 노을정 씨? 노은정. 아, 노은정 씨.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해설사님. 해설사님 반갑습니다. 네. 여기가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이라고 해서 네, 찾아왔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또 예. 국립박물관이기도 합니다. 아, 최초의? 네, 해방이 되면서 바로 1946년에 오픈을 했고요. 처음 시작은 저기 신흥동에 있는 세창양행 건물에서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지금 이제 장소를 옮긴 상태고요. 그렇죠. 네. 예, 그럼 박물관이면 뭐 둘러볼 곳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역사적으로 시기가 어느 시기부터 혹시 박물 선사 시대부터 근대 시대까지 지금 전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선사 시대부터 네 여기 지금 네. 1층은 선사 시대부터 고려 시대까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에서 인천시립박물관에 오셨으니까 뭐 다른 박물관에서도 보실 수 있는 것도 많겠지만 인천시립박물관에 오시면 꼭 보시면 좋은 게 고인돌에 대한 설명 보시면 좋고요. 예 네. 그리고 또 고려 시대 인천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들을 좀 더 눈여겨서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럼 해수사님 따라서 한번 둘러봐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예. 따라오세요. 여기서부터인가요? 역사 1실에는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인천의 유적과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인천 각 지역에서 출토된 다양한 유물들로 당시 인천 지역의 문화를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경서동에서 출토된 녹청자, 강화 선두리에서 출토된 도기 등을 통해 고려시대의 도자 문화의 흐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중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천만의 귀중한 문화유산이 있다고 합니다. 고려시대 때 또 인천이 부각될 수 있는 이유는 네. 원나라하고 전쟁한 몽고 전쟁 때 그 제작된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이요? 네. 팔만대장경은 지금 회인사에 있는 걸로 네, 아는데. 네, 대부분 합천 회인사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 경북에서 제작이 됐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인천 강화도 선안사에서 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원본은 회인사에 네, 그렇죠. 있지만 제작은 강화도에서. 인천 강화도에서 제작이 됐다는 것을 좀 시민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 그래서 여기 대장경 경판도 네, 네. 준비가 돼 있군요. 네. 아이고 꼭 기억해둬야 되겠네요. 네, 잘 기억해주시고 많이 찾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지나칠 수 없는 인천의 소중한 유물들. 이 작은 역사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지금의 인천을 만든 것이겠죠? 수천, 수백 년을 이어져 내려온 지역의 역사를 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고 귀에 쏙쏙 박히는 해설사님의 해설이 더해져 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역사 2실에는 조선부터 근대에 이르는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인천의 역사와 생활상을 담은 고문헌과 유물, 모형 등을 살펴볼 수 있고 개항 이후 변화된 도시와 모습, 그리고 경제적 수탈과 대륙 진출의 기지로 도시 개발이 진행되던 일제 강점기의 시대상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해설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여기는 또 인천의 어떤 시대를 전시해 놓은 곳인가요? 이 전시실은 인천의 그 조선 시대부터 예. 근세에 이르는 그 역사와 유물을 전시한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예, 조선부터 근세까지. 네네. 오, 여기도 궁금한 곳이 많아요. 네네. 인천에 어떤 또 관련된 것들을 또 전시를 하시죠? 근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볼 것이 인천 도우부 관하예요. 예. 인천 도우부 관하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인천 광역시, 예. 시 관사가 되겠습니다. 아, 시청. 예. 그 시청이 이제 되겠고, 그곳은 총산품, 도우부사가
근무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런 것도 전시가 돼 있고. 네네. 예. 인천의 역사에서 개항을 빼놓을 순 없죠. 1883년 제물포의 개항으로 다양한 신문물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던 개항의 도시 인천. 근대 도시로 변화해가는 당시 인천의 문화와 생활 양식을 다양한 전시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눈으로 직접 보며 더 재미있고 흥미롭게 배울 수 있는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아이들과 함께 와도 참 좋을 것 같네요.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을 다 둘러보고 나오면 다시 박물관길이 이어집니다. 푸른 나무들이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는 산책로를 따라가 봤습니다. 아, 위에 시립박물관하고 여기 기념관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구나. 아. 박물관길에서 만난 두 번째 박물관은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입니다. 6.25 전쟁 당시 구국의 계기가 되었던 인천 상륙작전의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고 보존하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많은 용사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전쟁사 기념관입니다. 와, 이곳에 자유수호의 탑이라. 야, 우뚝 서 있네. 오. 예,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니, 이곳에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이 있다는 걸 오늘 네. 처음 알게 됐거든요. 아, 예. 예. 이곳에 이렇게 만들어진 배경이 있을까요? 아, 우선 첫째로 그 가장 그 저희 민족이 이제 겪었던 큰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근대사에서 그 6.25 동족 3전에 이제 그런 전쟁이 있었는데 네. 너무 이제 수세로 몰리던 그런 한국에서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이제 그 시대의 작전을 갖다가 성공시킨 거라서 이제 전세가 역전됐거든요. 예. 그 작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이곳에 기념관을 세우게 된 겁니다. 아니 위치가 딱 바라보는데 저기 바로 바다가 보이거든요. 맞죠? 아, 네. 지금 시계가 조금 안 좋은데요. 사실 저 멀리 이제 8미도라고 하는 예. 예. 상륙작전의 그 도화선이 이제 기준점이 됐던 거죠. 예. 그것도 보이고 하는데 오늘은 조금 좀 시계가 안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숭고한 뜻을 또 기리게 되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자유수호의 탑 앞에 서니 어쩐지 먹먹한 마음이 밀려옵니다. 작전이 성공할 확률은 단 5천분의 1. 하지만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 작은 희망에 자신의 미래를 던진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겠죠. 해설사님과 함께 야외 전시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당시 사용되었던 전투기와 탱크 등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옆에 작은 등대가 눈에 띕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요거가 이제 세트에 이제 영화할 때 이제 찍을 때 이제 차로 사용된 건데요. 네, 그래가지고 요걸 인천의 이제 영상위원회가 이제 인천 상륙작전 그 영화 촬영할 때 사용된 걸 기증을 한 거예요. 네, 세트인데 실제 요 모양은 여기 보시는 사진에 있는 요거가 그 부분이군요. 이제 실제, 예, 여기 실제 예. 이제 그 등대 모양이고. 네, 그 뛰어나나 이렇게 했는데, 예. 네, 그래서. 요 사진 자체가 요 프레임으로 종군 기자가 찍은 거예요, 지금. 요거는 해벽을 넘어 상륙하는 네, 미 해병대의 모습이 실감나게 담긴 조형물. 급박했던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존경받아 마땅한 그날의 영웅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이번엔 연수구의 맛지도를 따라갑니다. 오늘 찾은 연수구의 맛은 박물관길 아래에 자리 잡은 송도 꽃게 사장님. 거리입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무지하게 행복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야, 이게 개 코스 요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제 앞에 착 한상이 차려져 있는데 이게 연수구가 원래 꽃게가 많이 잡혔었나요, 연수구에서? 아, 여기가 인천의 송도 꽃게거리라고 여기 인천시에서 지정해주고 연수구에서 관리해주는 업소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전에는. 예. 근데 한지만 이제 연세가 드시고 그러니까 이제 또 그만두시고 가시는 분도 있어서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예. 전국에서 인천 송도는 꽃게만큼은 첫 번째로 활개가 나올 때는 활개를 쓰고 예. 신선도가 좋은 활개를 또 냉동에 넣어놨다가 금어기 때는 쓰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전국에서 다 모여 오셔요. 어쨌든 소문난 꽃게는 곳이네요. 송도 가서 먹어야 된다. 인천 송도 가서 꽃게 거리 가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각 고장에서 찾아오셔요. 찾아오시는 네네. 찾아오셔서 드시는 데예요. 와. 아니 얘기를 듣자 하니 위에서부터 지금 전통이 이 식당이 40년째 지금 전에 하시던 할머니가 여기서 한 25년 하고 그만두시고 제가 여기 온 지 16년 좀 넘었거든요. 아, 사장님이 이제 이어받으신 지는 네. 16년째 되셨고 네, 네. 그래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뭐 참모님도 안 바뀌고 전에 할머니랑 12년 하시던 분이 저랑 16년째 같이 하고 있으니까 예. 맛이 변함이 없고 똑같아서 아, 그렇군요.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셔요. 아우 이제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개 코스 요리는 전 처음이어가지고요. 이게 어떻게 좀 즐기면 정말 100% 이게 잘 즐겼다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이제 알무침부터 비벼서 아 이거요? 예 비벼서 드시고요. 밥에 비벼드시거나 밥에 비벼 드시고 먹고 술 드시는 분은 술안주로도 드시고 아 예 네 그러고 나서 이 찜 하얀 거부터 드시고 찜 먹고 예 그다음에 간장게장이나 양념게장 식사하시면서 드시면 돼요. 야, 좌간장 우 양념. 네. 아, 뭐 듬직하네요. 네. 예. 개판이에요. 아, 그러네. 자, 그럼 연수구 꽃게거리에서 개 코스 요리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무침부터. 아. 이 알이 위에 올라와 있네요. 이거를 밥에 이렇게 싹 해가지고 아 벌써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탁 나네. 야 새콤달콤. 진짜 입안에서 이게 알도 터지고요. 꽃게 알도 위에 이렇게 있어가 부드럽게 쫙 녹아드니까 야 이걸 제일 처음에 먹으라고 하신 이유를 알겠네요. 입맛이 확 정말 빨리 입에 넣어달라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아까부터 예. 보세요 이거 저 이런 거 맨날 해보고 싶었거든요. 누르는 거. 와 이거 알 나오는 거 예 보이시죠? 요거 요거 요 어디 갑니까? 제 입에 들어갈 거거든요. 야, 이 알이 실하다라는 표현이. 딱 들으면 안 돼요, 진짜. 아니, 이렇게 꽃게살은 이렇게 달아요. 그죠? 알도 맛있고.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빨리빨리 다음에는 이제 간장게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뭐 이제 양념게장파와 간장게장파로들 많이 나뉘시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 간장게장을 더 좋아하거든요. 요것 또한 알이 꽉 차 있습니다. 와 요거는 밥 한 숟갈 딱 미리 준비해 놓고 그죠? 밥을 먼저 넣고 요거를
아시죠 여러분, 이 밥도둑. 예? 이 짭조름한 맛 때문에 밥이 계속 들어간다는, 진짜 밥 한 공기 뚝딱 없어진다는 이 밥도둑. 와, 간이 쫙 잘 배어있네 진짜. 자, 깨딱지의 비빔밥 제가 또 먹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지금 이 순간만큼 부러울 게 없습니다. 예? 야, 이걸 먹으니까 입맛이 또 한번 확 또 도네요. 와, 아, 이거 어떡하지? 입에 이제 다 묻을 텐데 큰일 났네. 그래도 멈출 수가 없네요. 와, 아, 이제 자꾸 웃음이 새어나. 진짜 게맛을 알고 싶다면 송도 꽃게거리로 오세요. 연수구와의 첫 만남.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시작했던 오늘의 박물관길 여정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자연과 함께, 때론 역사와 함께 박물관길을 따라 지나온 길들이 하나 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실은 아침 일찍 도착해서 청량산, 예, 전망대도 올라가보고 아주 상쾌하게 또 숲길 걸으면서 땀도 흘려보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이제 박물관길이라는 것을 걸었는데 아주 조성이 잘 돼 있더라고요. 예, 시립박물관, 그리고 바로 그 밑에 기념관도 있고, 예, 또 뭐 가천박물관이라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곳에 또 모아두니까 둘레길처럼 많은 시민분들이 이렇게 걸으시면서 상쾌한 바람도 쐬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역사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뜻깊은 길인 것 같아요. 아, 꽃게, 뭐 연수구 하면 꽃게, 또 각 지역에서 찾아온다는 오늘 사장님의 말씀 맞다나, 아, 정말 그 알이 꽉 찬, 살이 꽉 찬 그 달달한 꽃게 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예. 자연, 역사, 문화, 먹을거리까지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연수구 박물관길 꼭 한번 걸어보세요.